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월러스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모뉴먼트. 오랜만이네요. 네, 하모닉 탭 트레몰로 버전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더블 사이즈 페달로 출시되었던 트레몰로 페달 모뉴먼트가 일반 페달 사이즈의 새로운 기능을 담아 버전 2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모뉴먼트 V2는 편리한 템포 설정을 위한 탭템포 지원, 그리고 LFO 파형 설정, 디비전 설정 및 하모닉 스탠다드 모드 토글 스위치로 일반적인 트레몰로 모드와 팬더 브라운 페이스 스타일의 비브라토 모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익스프레션 탭 스위치 연결을 지원을 해서 더욱 확장적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월러스 오디오 페달만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능으로 연주 시 드라마틱한 효과의 새로운 창조성을 불러넣어주는 모멘터리 펑션, 램프업 펑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기존의 트레몰로 페달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기능과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디비전, 탭 스위치에 의해 설정된 템포의 박자를 어떻게 분할할지 설정하는 노브입니다. 4분, 3분, 8분, 6분 음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트, 모듈레이션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보시면 쉐입이 있고요. LFO 파형의 모양을 조절을 합니다. 사인, 스퀘어, 램프, 럼프, 랜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모드 토글이 있습니다. 하모닉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하모닉 모드는 팬더 브라운 페이스 스타일의 비브라토 모드, 스탠다드 모드는 일반적인 트레몰로 모드입니다. 뎁스, 모듈레이션 트레몰로 효과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바이패스 이펙트를 켜거나 끄는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고요. 탭, 트레몰로 이펙트의 템포를 설정하는 탭 템포 스위치입니다. 다음에 이 월러스 오디오 페달들의 독특한 기능이죠. 모멘터리 펑션을 역시나 이 모뉴먼트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페달이 오프인 상태에서 풋 스위치를 홀드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펙트가 켜지면서 이펙트 효과를 순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 또 그런 식으로 해놨네요. 네, 모멘터리 펑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달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트레몰로 레이트가 극대화되어 드라마틱 효과를 낼 수 있는 램프업 월러스는 그런 거 잘해요. 그런 가지고 잘해. 있습니다.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자, 일단은 스탠다드 모드에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뭐 아무것도 안 걸려있으니까 네, 그렇죠. 안 나네요. 뭐 다 12시로 해놓겠습니다. 소리네요. 이 뭔가 이 쪼가 있네요. 쪼라는 표현을 해도 되나? 네. 기존의 트레몰로 스타일의 일반적인 트레몰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따라 이렇게 울리는 이 위상 차이에서 뭔가 들려요. 저는 지금 네. 뭔가 들리고 있거든요. 좋네요. 좋네요. 일단 저희가 파형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네. 또 이런 느낌이네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 뭔가 이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요.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잘 표현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트레몰로 페달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었는데 기존의 트레몰로 페달과는 뭔가 다른 이 위상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네. 계속 들으면서 적당한 말이 생각나면 표현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레이트랑 뎁스를 좀 많이 높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볼륨도 충분하고 이 예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전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예전 비브라토나 트레몰로 계열들 밟을 때 굉장히 조심했었어야 됐거든요. 이런 곡에는 쉽게 쓰였어요. 처음 인트로 부분에 아르페지오를 한다든지 단음을 치면서 트레몰로를 쓸 경우에는 쓰다가 이제 다음 파츠로 넘어갈 때 끄면 되니까 그때 발생하는 볼륨 차이라든지 이 뭔가 이 느낌적인 차이는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커버가 안 됐던 반면에 이 친구는 어느 때나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서 사용을 해도 전혀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레이트를 더 주고요. 잠시만요. 뎁스를 더 주고 레이트를 많이 줄여볼게요. 비슷한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램프업 기능을 한번 활성화 시켜보도록 네.
아니죠. 그러니까 월러스 그런 거 잘해. 그런 거 잘해. 그 우리 예전에 그 처음 만났던 패덤에서도 네. 느꼈었고 그죠. 요런 아이디어 좋아요. 그렇죠. 제가 사용하는 이펙터 중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RE20이라고 스페이스 에코를 롤랜드에서 이렇게 2페달로 해가지고 제작한 페달이 있어요. 그거에 오른쪽 페달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이 감기면서 이 뭐랄까 우주로 가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들어보면 정말 뭐랄까 누가 들어도 이 8비트 디지털 사운드 굉장히 자연스럽고 드라마틱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레이트 값이 내려가는 느낌을 또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파형을 조금 바꿔가면서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볼게요. 네네네. 좋네요. 랜덤 한번 가볼까요? 네. 오택에 또 이게 빡 반응하고 들어오는 네. 게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모노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팔방 이렇게 튀어다니는 듯한 입체감 잘 만들었네요. 트레몰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역시 월러스다 월러스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월러스가 요 모듈 계열은 센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모든 이펙터 군들에서 제일 살짝 그래도 기운다 좀 모자란다 싶은 게 대려 드라이브 쪽이고 월러스는 공간계도 그렇고 이런 위상계 쪽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에 일단은 이제 그 딱 분포되어 있는 악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월러스가 좀 좋은 게 이게 JHS랑 항상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붙어버리면 얘가 항상 기능이 더 많아. 그죠. 비슷하게 출시가 되는데 뭔가 하나가 더 있죠. 그 뭐 그 같은 예를 들면 뭐 딜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리버브도 마찬가지. 같은 느낌 나와버리면 항상 월러스가 두세 개 정도의 되게 아주 특이하고 그죠? 유니크한 기능들이 하나씩 더 있죠. 또 이제 시그네처라고 할 수 있는 아까처럼 램프업이라든지 모멘터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펙트를 꺼놓고 연주를 하시는데 네, 모멘터리처럼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만 눌렀다가 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램프업을 시키면 아까처럼 레이트가 극대화가 되면서 드라마틱한 연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재빠르게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모뉴먼트 하모닉 탭 트레몰로 V2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저는 월러스 오디오 자체에 대한 한 줄 평을 드릴게요. 내가 너보다 그래도 좀 빨라.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뭔 말이냐면은 뭐 아무래도 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눈에 보일 정도로 티가 나는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는 서로가 JHS와 월러스. 그러니까 월러스가 항상 조금 빨리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힌트를 얻어서 한 줄평을 드리자면 더 노력하는 이인자라는 표현을 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JHS가
예전에 그 유니크함을 많이 잃어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살짝 막 갔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막 갔다는 표현은 좀 세고 뭐 이렇게 보면은 케이스 위에 그래픽들도 그렇고 사운드적인 유니크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독보적이었던 이 빈티지함도 그렇고 뭔가 색을 약간씩 잃어가고 있다. 아니면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맛집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약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굳이 손을 들어주자면 JHS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은 바싹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뛰면 몇 미터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뛰면 분명 결승전에는 먼저 월러스 오디오가 도착할 것이다 라는 위협적인 2인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8.5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보니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트레몰로 물론 이펙터들을 많이 좋아하지만 트레몰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친구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몰로 특유의 이 부담스러움. 그러니까 이 맞아요. 그 부담스러움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펙터들이랑 물려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아까 중간에 이제 머큐리 세븐을 이용을 해서 원총 씨가 이렇게 살짝 발라줬었는데 그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뛰어난 궁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